제일 낮은 체급이에요. 아~ 지금 프로 경기 중에서 마이너스 70kg 부분이 제일 낮은 체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왼쪽 테이블 네. 프로 오른팔 마이너스 70kg 부분, 오른쪽 테이블 프로 왼팔 플러스 78kg 부분입니다. 네, 지금 오른팔 경기와 왼팔 경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현준 선수가 둘 다 있어요. 지금 이현준 3083, 이현준 3968 번호 이현준 선수가 둘 다 있는데 네, 두 분 다 스피드가 굉장히 유리한 선수들이죠. 네, 자, 지금 왼쪽에 프로 오른팔 네, 마이너스 70kg 부분에 이현준 3083 선수가 기습적으로 프레스를 김규현 선수에게 성공시키면서 첫 경기 아주 수월하게 가져갑니다. 네. 자, 두 번째 그 테이블에서는 이현준 선수, 부산 이현준 선수죠. 네, 네, 이동대 선수와. 선수와 왼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판 2선승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기에서 치면 한 번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패자부에서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자, 한 분하고는 한 번의 게임. 그렇죠. 결승전에서 만난다면은 또 이제 뵐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이 대진표를 같이 체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네, 지금 이현준 선수가 스피드가 되게 강점인 선수예요. 양 이현준 선수 모두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기가 좀 빨리 끝난 경향이 있네요. 네, 네. 지금 첫 번째 경기가 지금 이현준 선수 승으로 됐었죠. 잠시만 제가 체크를 하면서. 네, 마이너스 70kg 부분에 이현준 선수 승리. 그리고 프로 M8 플러스 78kg 부분도. 이현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두 이현준 선수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경기 박세현 선수, 강은민 선수 오른팔 경기 그리고 김태호 선수, 박광수 선수 왼팔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프로도 예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두 대로 나눠서 비교적 이제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지만 조금 이따 본선에서는 테이블 한 대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광수 선수가 테이블에 다리를 걸었는데 네네. 네. 기술인가요? 네, 저것도 그 기술을 쓰기 위한 약간 자세라고 할까요? 네, 네. 중심 이동을 위한 자세고요. 딱 저게 이제 파울은 또 아닙니다. 네, 파울이 아니어서 두 다리를 모두 떼지만 않아도 괜찮거든요. 자, 지금 박광수 선수가 사이드 프레셔를 하면서 공격을 끌고 가는데 김태호 선수가 지금 엄지 쪽 기반을 잘 살려가지고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와, 저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히 이두로 막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요골근이나 엄지 쪽을 이용한 바깥쪽 근육을 사용하면서 박광수 선수의 공격을 훌륭하게 수비하고 있는 김태호 선수입니다. 네, 박광수 선수도 굉장히 강한데 김태호 선수도 수비를 지금 막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팔씨름, 엘보를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좀 보이네요. 자, 왼쪽에 박세훈 선수를 상대로 강우민 선수가 본인의 주요 각도를 가져가면서 경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강우민 선수가 올라왔으니 다음 이현준 선수랑 강우민 선수가 한번 다시 대결을 하게 되겠네요. 네. 제가 벼락치기로 유튜브로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엄지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지 싸움, 업을 세우냐 엄지 같은 마느냐. 경우에는 네, 엄지가 이제 손목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회전을 지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감싸주고 있거든요. 아, 주먹 안에 엄지가 들어가 있는 네, 주먹 안에 엄지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엄지의 회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장면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강원민 선수, 이현준 선수 올라왔는데요. 강원민 선수는 지난번에 제4회 카프 평가전에서 해설진으로 처음 데뷔를 했었어요. 네, 해설진으로도 데뷔를 했었고요. 이 이전 대회에서 카프 평가전이 아닌 국대 선발전에서 세미프로에서도 우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로 또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경기를 하는 강원민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선수, 심판, 코치, 뭐 해설 다양한 지금 다양하게 역할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박광수 선수가 김태호 선수를 상대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아니, 이게 막 몸도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 같은데 파울의 네. 그런 파울은 어떤 걸로 해야 안 되는 거예요? 반칙이라던가? 팔꿈치가 뜨거나 바깥으로 빠지거나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패그라는 손잡이를 놓치게 될 경우 그리고 어깨, 그러니까 몸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어깨와 팔씨름 패드가 수평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는 또 파울입니다. 이게 아마추어들끼리 팔씨름 이제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야, 너 팔씨름 잘해 이러면서 그때 몸 쓰면 야, 너 반칙이다 이러거든요. 선수 아니면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느냐가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가늠막이 됩니다. 와, 이현준 선수가 또 순식간에 이겼어요. 네, 첫 판에서는 강우민 선수가 비교적 공략을 잘했는데 두 번째 판에 이현준 선수가 각도를 조금 바꾸면서 오히려 더 빠르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현준 선수가 또 나왔는데 네 오른쪽에 프로 왼팔 플러스 78kg 부분에서 유준영 선수가 이현준 선수를 상대로 네, 유리하게 탑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스트랩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스트랩전으로 진행되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군요. 유준영 선수가 지금 파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넘기는 과정에서 엘보우가 한번 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엘보우가 두 번이 뜨면은 투 파울 선언되면 패배로 네, 아, 처리가 됩니다. 반칙패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파울 두 번이면 그냥 패배. 자, 왼쪽에 프로 오른팔 마이너스 70kg 부분 김규현, 박세윤 선수 패자조 대결이고요. 네, 이렇게 아까 김규현 선수도 한 번 패가 있고 박세윤 선수도 한 번 패가 있어서 둘은 이렇게 패자전에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는 분이 최종 패자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아까 이현주 선수에게 진 강호민 선수와 다시 한 번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근데 팔씨름도 약간 상대성 경기죠. 팔씨름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세세하게 따지자면 기술이 좀 많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뭐 배지기와 밀어치기, 밀어치기와 뒤집기 이런 식으로 네. 상성이 있듯이 팔씨름 역시도 훅, 탑롤, 프레스 셋이 물고 물리는 상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세윤 선수가 김규현 선수를 이겼어요. 네, 박세윤 선수는 지난번 24회 국대 선발전에서도 김규현 선수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네네. 2위에 오르고 김규현 선수가 3위에 머물렀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김규현 선수가 박세윤 선수에게 패를 승을 내주고 맙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이현준 선수가 유준영 선수를 상대로 스트랩전에서 본인의 장기인 빠르게 넘기는 기술을 사용해서 비교적 높은 타점에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이현준 선수가 승리로 네 끝났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팔씨름 대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동호인 대회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네네. 2004년, 5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2004년부터 네. 이렇게 정식적으로 크게 대회가 성장하게 된 거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커진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예전에 1년에 저희가 보통 4회씩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26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로나 시절 때 잠시 2년 동안 대회를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오른팔 뛰었던 선수가 왼팔로 또 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두 번씩 나오는 선수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이현준 선수나 뭐 박세윤 선수는 오른팔 끝나고 나서 또 왼팔도 가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강호민 선수와 이 박세윤 선수의 대결에서 슬립이 났고요. 네, 이제 스텝으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 프로 왼팔 플러스 78kg 부문에서는 이종배 선수와 김태호 선수의 네 지금 탑롤로 맞붙었는데 김태호 선수의 어프레셔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종배 와. 선수 손목이 살짝 열렸지만 그대로 내려 네 지금 사이드 프레셔가 네. 걸려는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슬립 스트랩 경기로 진행됩니다. 살짝 뉴트럴 포지션이라서 애매하긴 했는데 네 심판 네. 판정에 따라서 스트랩으로 진행됩니다. 그 이종배 선수는 이제 그 해외에서도 나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패시름 선수권에서도 이제 승리를 할 만큼 네네. 굉장히 센 선수입니다. 세계 대회도 있나요? 패시름 세계 대회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구나. 꽤 큰 진행. 경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오늘은 국대 선발전이라 그렇지만 실비스 클래식이라고 네네. 또 해외 선수들과 함께하는 큰 경기가 한국에서 치러지기도 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팔씨름 선수들은 이제 전완근이랑 팔뚝에 사람 머리통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오동표 해설위원님도 예전에 네. 선수로 뛰셨는데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크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별로 안 큽니다. 거의 제 허리통만한 팔뚝이 요즘에 좀 많이 살이 빠져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그렇죠. 감량을 많이 했죠. 네. 힘들었습니다. 감량을 많이 했어도 언제나 몸무게는 세 자리수라는 것을 말해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누가 봐도 세 자리인데요. 자 왼쪽에 네. 강호민 선수와 박세윤 선수의 대결. 박세윤 선수가 현재 원 엘보 파울이 있습니다. 강호민 선수 원 엘보 파울 박세윤 선수와 함께 하게 되네요. 네. 자 이종배 선수하고 김태호 선수 대결. 이종배 선수가 손목이 아까처럼 조금 열렸지만 네 지금 측면으로 그리고, 힘을 잘 걸었거든요. 네, 김태호 선수는 지금 뒤로 빼면서 저 상태에서 김태호 선수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파울입니다. 네. 그리고 강훈민 선수와 박세윤 선수의 대결은 박세윤 선수가 지금 본인 각에서 좀 편하게 네,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세윤 선수가 승리를 가지고 갑니다. 박세윤 선수는 웃으면서 박세윤 선수가 굉장히 그 경험도 많고 네, 강한 선수예요. 굉장히
경기를 꾸준히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네. 프로 왼팔 플러스 78kg 이종배 선수하고 김태호 선수는 지금 전쟁 중이네요. 아직도 아까 그 묶었던 네. 스트랩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경기를 네, 이어지고 아니, 있는데 저 상태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종배 선수는 다리를 테이블에 걸고 옆으로 미는 동작을 하고 있고요. 김태호 선수는 테이블 밑으로 몸이 들어간 상태로 뒤로 뽑는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방향이 맞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지금 손을 공략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종배 선수가 지금 힘이 약간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거의 지금 개미 지옥입니다. 김태호 선수 여기서부터 이제 체력전으로 가는 거죠? 네, 체력전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만 이종배 선수가 자꾸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김태호 선수도 지금 넘어가지 않는데요. 아, 엘보우 파울이 하나 남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종배 선수가 김태호 선수 엘보우가 뒤로 많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푸싱을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아, 그것도 다 기술에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이제 파울을 유도하는 건데 사실 너무 고의적으로 유도할 경우에는 심판이 제지를 할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살짝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전략으로 활용하는 선수들도 네,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체급별인가요? 맞습니다. 그 저희 그 대회 중에서 나이로 나뉘는 게 주니어 부분이랑 시니어 부분 딱 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체급으로 그냥. 주니어가 몇 세까지예요? 주니어가 2004년생 이후생부터였었나요? 네. 아, 성인과 이제 학생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니어 그리고 시니어는 나머지 모든 대회 포함이고요. 그리고 마스터 부분. 아, 마스터 네, 부분이 40대, 있었나요? 40대 네. 이상. 마스터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김태호 선수와 이종배 선수는 스트랩을 묶고 있고요. 강훈민 선수와 이현준 선수도 지금 네, 경기 진행 중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립이 나서 양손이 떨어지면 그때는 스트랩을 묶어서 다시 맞습니다. 네, 그렇죠. 손에 땀이 많으면 좀 불리하겠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손바닥들이 하얀 게 하얀색, 초크를 네. 발라서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저런 식으로 이제 땀 나는 거를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랩을 묶게 되면은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끝장 승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약간 줄다리기 모양새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스트랩을 이용한 줄의 텐션을 이용한 당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조금 더 유리하게 내가 편한 포지션으로 잡으려고 되게 기싸움이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손사빠 싸움을 네, 보고 계십니다. 손사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손을 잡는 게 자꾸 합의가 안 되면 심판분들이 레프리스 그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때는 이제 심판분의 지시에 따라서 손 모양이나 위치를 그냥 심판 말 듣고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종배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손목이 따였지만 김태우 선수가 또 뒤로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하려고 했으나 엘보우 파울이 한 번 더 난 것 같네요. 이종배 선수가 약간 지금은 엘보우를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네. 이종배 선수가 노련하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김태우 선수는 아쉽게도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그 유도를 했기 때문에 엘보우가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바로 엘보우를 외치셨거든요. 보통 그냥 전력으로 넘기겠다고만 하면 정신이 없어 그걸 확인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약간 작정한 것으로 지금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은 이제 다음 경기를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체력을 아끼는 게 또 다음 판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른쪽 프로 네, 왼팔 플러스 78kg 부분 박광수 선수와 이제 부산 이현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양 선수 모두 승자조에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박광수 선수는 심판으로 많이 활동하셨던 선수이고요. 그리고 주특기는 이제 후기라고 하셨는데 베트남도 다수 출전하면서 사실상 베트남에서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은 선수예요. 박광수 선수가 아, 그런데 여기서 이현준 선수에게 빠르게 네. 스피드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박광수 네, 선수가 엄지 쪽을 빼면서 어떻게든 이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이현준 선수의 순간 히팅이 너무 좋았네요. 자, 왼쪽에 또 이제 이현준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네, 서울 이현준 선수입니다. 강훈민 선수와 이현준 선수의 대결. 오. 와. 네, 이현준 선수가 강훈민 선수의 네, 탑로를 빠른 프레스로